오늘은 싱글벙글 마통론의 끝판왕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한 부부가 방송에 출연하여 자신들의 속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빚을 숨기고 있었죠. 촬영 날짜 기준 8개월 동안 통신비 200만 원이 미납되어 있었고 관리비가 미납되어 수도와 전기가 끊기고 아이가 배가 고파도 밥을 챙겨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여성은 남성에게 빚이 있음을 털어놓았죠. 남편은 아내에게 왜 자꾸 돈을 빌리냐고 물어봤고 아내는 남편이 생활비를 신용카드로 줬기 때문에 자신이 무차별하게 사용했다며 여기서 남편 탓을 하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아내는 남편 몰래 제23금융권과 대부업체 사채도 손을 댔었고 주부 대출 300만 원으로 시작한 빚은 순식간에 불어나서 돌려막기식 대출을 시작했다 자백했습니다. 심지어 아내는 빚을 갚기 위해 일을 하는 척하였으나 남편 몰래 일을 그만두고 무직 생활을 하고 있었죠. 일 금융권 대부업체 사채 불법 사채까지 받아다 쓰는 이 한국 여성. 남편 몰래 은행 대출 1억도 아니고 불법 사채 1억 원의 돈을 빚진 이 여성. 올바른 경제관념이 없어서 대출 3천만 원 한 달 이자를 500만 원씩 내는 대출을 받은 이 여성. 여러분은 이런 여자들이 방송에서 연출한 하나의 연기자라 생각하시나요? 33살 빚 1억 있는데 유럽 여행 간다라는 이 여자를 봐보겠습니다. 사연은 보실 필요도 없이 흔하디 흔한 한국 여자식 차 사고 여행 다니고 밥 사 먹고 선물하고 같은 식의 허세용 SNS를 위한 소비를 하는 이 여자. 나는 월 세후 450 버는데 빚 5천만 원에 맨날 다 쓰고 가족 남친 아무도 내가 이렇게 돈 펑펑 쓰는지 몰라. 걍 살면 되는 거야 뭐 어때 라는 반응을 보이는 여성들. 역시 나랑 비슷하다. 나도 한 400 버는데 마통 뚫고 모은 돈 없는데 외제차 타고 허세용 골프 취미 못 버려. 나랑 상황 거의 똑같아. 나도 마통 빚 5천 있는데 회사 때려치우고 유럽 여행 가려고. 내 인생 한 번이잖아. 30대 초반인데 지금 아니면 유럽 못 갈 것 같아서 내일 사표 낸다. 우리 힘내보자. 라는 우리 한국 여성들. 기묘할 정도로 마통을 뚫고 경제관념 없이 살아가는 여성들은 유럽 여행을 좋아합니다. 유럽은 나이 40대 50대의 와인녀를 거부하는 법이라도 있습니까? 어째서 20대 30대 한국 여성들은 유럽을 가기 위해 마통 뚫고 회사 그만두고 유럽 가서 돈을 쓰고 오는 걸까요? 그녀들이 경제관념이 없어도 얼마나 없냐면. 카드값 내 현금이 없는데 마통 뚫을까 적금 깰까. 지난달 비행기 끊고 해외여행 허버허버 다녀오려고 했는데 계산 잘못해서 130만원 카드값 빵꾸 났어. 라면서 빚을 만들어야 하냐 적금을 깨야 하냐 라는 한심한 고민을 하고 있죠. 가장 좋은 해결책은 해외여행을 안 가면 되는 건데 우리 한국 여자들에게 해외여행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하나의 영인인 걸까요? 저렇게 인생은 개같이 막 살아놓고 현실적으로 결혼하려면 자금 얼마 있어야 하냐. 3년 뒤 결혼인데 이 여자는 230만원 월급 벌고 월세 60짜리 집에 살면서 저축 하나도 못한 여자입니다. 거기다가 마통까지 뚫었고 현실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소비 습관이 무너졌다는 우리 월급 230만원 한여를 보죠. 정신줄 잡고 돈 모으고 결혼하고 싶다는데 이제 와서 인생 망할 것 같으니까 안정된 가정을 만들고 싶다는 우리 여성이 되겠습니다. 양심 뒤진 여성들은 남자에게는 집 안에 오면 인간 쓰레기 패배자 취급하면서 여자는 4천만 들고 오면 된다. 위대한 한국 여자는 결혼해주는 게 고마운 거니까 3천이면 되지. 여자는 돈 많이 없어도 된다는 사실. FM니즘은 양성이 평등해지자는 사상인데 한남은 한여에게 돈 퍼주는 게 평등한 거야. 나는 모은 돈 없이 펑펑 쓴 한여라 1,500 들고 가고 친정에서 1,000만 원 도움받아서 했어. 라고 말하면서 결혼은 남자가 집을 해와야 하고 남자 경제력에 따라 빵원으로도 결혼 가능하다는 여성들. 한국 여자들이 이렇게 경제관념 없이 빚잔치로 돈을 펑펑 쓰는 이유가 이제 느껴지시죠? 그녀들에게는 남자에게 시집가서 인생 세탁한다라는 최후의 보루가 있기 때문에 돈을 펑펑 써도 아무런 부담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남성들은 그런 여자를 설거지해줌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나락에 빠뜨리죠. 부디 여러분의 여자친구가 경제관념 바뀐 여자이길 바랍니다. 명심하세요. 한국 여자는 한국 남자보다 2년 먼저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남자보다 2년 먼저 돈을 모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여자가 돈을 더 많이 모았어야 하는 구조인 거죠.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퐁퐁남 구원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남자 여자 평등하자더니 결혼할 때는 남자 능력이 있어야 한다 주장하는 여성들.